자, SM 드디어 이제 8만 촌은 넘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SM은 우리가 계속해서 10월 이후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잡아왔고, 지금 10월 이후의 계좌는 10% 시장 대비 좀더 이제 더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포함 안된 수익 범위들이 많이 있죠. 카카오뱅크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마지막에는 이제 손절을 좀 했습니다만.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그리고 뭐 현대로템의 또 흐름, 그리고 금양의 11월 9일 상한가 수준의 29% 폭등, 저쪽 그 10월 13일, 10월 18일 금양의 상한가, 거기에 이제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오늘도 강한데 이노베이션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어쨌든 포스코케미칼의 흐름, 요 부분까지 다 하면은 뭐 수익 범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반기 수익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50% 이상 하반기 수익은 발생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익인 걸로 추정을 해요. SM 그 같은 경우에 영상 다 찾아보셔가지고 SM 그 일부 공개라든가 비공개 있으면 그거 다 올리세요. 신고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SM이 20거래일 그 고점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9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의 누적 수급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오늘은 대놓고 이제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 기준이 되는 거고, 앞전에 9만 원의 기준 대비해서, 9만 원 기준 대비해서 주가가 강세를 띨수 있는 이유, 그거는 이제 라이크 기획 쪽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됐다.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엄청난 호재성 내용으로 인식이 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4월 이후에 수급이 좀 꼬여지면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은 뭐 월등합니다. 지금 상승형태 확인형의 기준에 흐름이 연출돼 있고, 또 갭이 발생돼 있어요. 잘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요절하게 갭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습니다.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갭이 발생된 구간에서부터 대략적으로 16,000원 정도 된가요? 바닥에서부터 갭까지. 그럼 16,000원 해주면 그게 이제 9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갭 발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에 대한 부분, 뭐 전부 긍정적인 기준을 다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기준에서의 흐름 설정 범위,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의 설정 범위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악형, 상승 잉태 확인형 요 기준의 흐름, 그 다음에 캔들 하나 잘 배우시면은 이런 곳에서 장악형의 기준,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인 거죠. 여기서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이런저런 캔들 패턴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확실하게 거래량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온 기준은 저 기준이죠. 그래서 SM의 기준에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강화 나오고 오늘 8만 원 넘기고, 또그 이상으로 쭉 뻗어 올라가주면 뭐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아쉽지만 지금 현대로템이 눌려 있는데 수급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눌려 있더라도 이제 전일 대비해서의 기준,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이슈,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 기준에 이제 갭 부분도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갭에 대한 부분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갭이 발생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등락 폭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 주가, 등락률에 대해서 2차적인 목표 주가. 이렇게 따지면 요 기준까지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됩니다. 9만 원 수준. 그래서 이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6월 이후의 수급, 6월 이후의 누적 수급,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만만치 않은 수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6월 이후에 그 누적 수급 범위가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예? 그런 부분 따져서 놓고 보시면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 좀 편안하게 예, 잡혀줍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그 변동성보다도 먼저 그 부분이죠. 거래대금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그 부분만 조금 잘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SM 쪽에 이제 텍스트 부분을 좀 찾아서 설정을 해드릴 건데 5월 17일 이후에 SM의 전략을 텍스트 전략을 잡아드리지 않았나요? 듣기 없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5월 7일부터도 기준이 잡힐 수 있고 6월이죠. 6월 실질적으로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은 6월 5월부터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쪽 뺏기는 기준 기관들의 매수 때문에 6월로 잡았나요? 그보다는 이제 개인들 뺏기는 기준을 잡죠. 6월 7일 그래서 6월 7일 그리고 28일까지 누적적으로 기관들이 154만 주 개인들이 154만 주를 뺏긴 그런 상태입니다. 154만 주면은 5%가 넘어요. 6% 그죠? 154만 주 154만 8천 주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준에 6월 기준으로 잡을게요. 6월 07일 22년 6월 07일부터 22년 11월 28일까지 기준에서 기관들이 매집을 했어요. 기관 매집 규모 154만 주 그리고 이거는 나눠주면 되겠죠. 154만 주 나누기 2380만 주 6.47%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6.47%를 매수를 했고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꽤 높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부분 캡처를 먼저 해놓고요. 수급이 이제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더라도 수급이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놓고 보자라는 취지이고 이렇게 해서 22년 07월 6월 07일부터 22년 11월 28일까지 매집 기간 매집입니다. 6%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을 했고 이제 매집 평균 단가의 기준이 6월 7일부터 기준에 28일까지 작지 않아요. 7만 원 수준 기간 혼자 샀으니까 이제 69,700원이니까 7만 원 수준 7만 원 수준이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을 해봐서 그렇게 해서 일단 7만 원 기준에 7만 원에 154만 주면은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1100억 정도 1050억 1070억 순매수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는 이렇게 설정 할 수가 있죠. 그
매집 그리고 여러 기준. 자, 금향이 8%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금향 그렇게 하고 금향의 추가 편입의 기준도 고려를 할 거예요. 매집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이 매집이 6%되면 30에서 50%의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30에서 50%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7만 원 곱하기 130 해주면 9만 1000원, 9만 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명목 가격으로. 그 다음에 50%면은 10만 원 정도 기준이 되겠죠. 10만 5천 원의 기준. 그렇게 해서 요 매집 목표 주가 설정. 그래서 아주 먼 옛날 기준도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방송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요 부분은 이제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N까지.